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에브라임의 독주와 유다의 포도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음료입니다. 특히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는 거룩한 음료입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요나단의 탈곰은 포도로 만든 주스라고 했습니다. 다른 열매로 만든 술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전제는 반드시 포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포도로 만들어진 술 외에는 절대로 전제로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도로 만든 오직 순수한 포도즙이어야 합니다. 포도로 만들어진 즙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향기로운 전제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그 상품의 포도나무를 그의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초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는커녕 씌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여호와는 한탄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27장 2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과거에 포도원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으므로 뜨거운 여름에 태양빛과 밤에 차가운 이슬을 먹으면 탐스럽고 향기나는 달콤한 싱그러운 포도를 자랍니다. 잘 익은 극상품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어도 부드럽고 달콤하며 입술에 살짝 적시면 그 향긋함과 부드러움에 매료됩니다. 이 포도즙은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의 거룩함과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 자신을 포도나무, 성도들을 포도 열매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향기와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성령으로 남기신 것은 그의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포도송이가 되고 포도주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해 품어내는 거룩한 향기, 즉 백합의 향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온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실수를 범한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일 그들이 먹은 포도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였다면 에브라임과 유다 민족이 그 포도주를 먹고 토하고 그 토한 것이 상에 가득하여 악취와 썩은 냄새를 풍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은 포도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독주. 독주는 도수가 높은 강한 술이고 취하게 만드는 술입니다. 탈곰에서는 이 독주를 오래된 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술이 오래되면 무거워서 취기가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극상품의 포도로 만든 술은 오래되면 들수록 그 향기와 맛이 시원하고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즉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도수가 매우 높은 술은 그 발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알코올이 강하거나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이 생깁니다. 또한 알코올 도수를 높이고 금방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에 다른 첨가물을 넣은 것입니다. 독주는 먹고 취하고 육체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만든 술입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극상품의 포도주라고 해도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백성들은 도수가 높은 술을 만들어 먹었든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포도주를 과도하게 마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쾌락과 환락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포도주를 탐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독주에 취했고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드릴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취해서 비틀거렸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독주. 에브라임의 독주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쾌락과 술취함에 빠지게 하는 독주는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의 독주는 첫째, 금송아지였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돈이 하나님이며 황금신을 숭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함과 타락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교만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나라를 갈라서 열 지파를 빼앗아 금송아지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며
북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금권주의의 대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독주에 매혹되어 빠졌고 결국 헤어나오지 못해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고 유대 혈통과 유대주의를 빼앗기고 혼혈과 다종교의 잡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독주를 찾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쾌락과 환락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환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한 술을 찾습니다. 술 속에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고 술에 취한 인간은 서서히 멸망해 갑니다. 그 술은 독주이기 때문입니다. 독주는 독이 든 술인데 그 독은 바로 죄악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서서히 오늘도 날마다 조금씩 독을 마시고 육신과 영혼을 망가뜨리며 마지막 영원한 파멸, 죽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열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남유다를 보면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외칩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불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유다 사람들의 포도주. 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전제인 포도주를 먹고 옆걸음치며 취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제사장들이 제단에 부은 포도주를 통해 거룩함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만 드려야 할 포도주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먹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육신의 쾌락과 탐욕, 안일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포도주를 땅의 포도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함 대신에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죄악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오래 묵은 포도주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포도주처럼 구별되었지만 그 속에 불순물인 죄와 탐욕이 섞여서 독주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에 불순물을 섞어 성분을 변질케 하고 강하고 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 쾌락과 자극과 짜릿한 쾌감을 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포도주에 다른 술을 집어넣어서 칵테일 요법으로 매우 중독성 있고 빨리 취하게 만드는 괴이한 술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포도주에 탐욕이라는 죄악을 넣어서 에브라임의 독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기복을 구하는 에브라임의 괴악함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토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술 취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재판관들의 행태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술 취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꿰어 맞추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술 취한 유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precept upon precept, 경계, 짜우, injunction, 금지명령, 경계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됩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line upon line, line upon line. 교훈, cow, code, line, connecting. 교훈은 끈을 이어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here a little and there a little.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금지명령을 반복해서 주시고 같은 끈을 이어붙이듯이 계속 반복해서 같은 교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불순종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금지명령을 계속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등등
금지 명령을 주시는데 그 금지 명령이 바로 히브리어로 짜오입니다. 또한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교훈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히브리어로 카오,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한달 동안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왜 같은 설교를 한달 동안 똑같이 하십니까?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설교할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제가 계속 같은 설교를 해도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지키지 않으니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지킬 때까지 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한결같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사야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내용이 전부이고,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빌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패역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맨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며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반복한다고 빈정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 유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백성들을 여호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진중한 말씀을 장난삼아 들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세상의 독주인 탐욕과 쾌락에 마음이 삐약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가장 많은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교인들은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아주 짜증나게 여깁니다. 또그 소리, 우리가 인간이고 불신 세계에 사는데 그럼 죄안 짓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다 죽으라는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성경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잘 먹고 잘살수 있나? 오히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인간적인, 감성적인 이야기, 이웃과 잘 지내고 죄에 대해서는 적당히 오물거리는 설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감성파리, 인문주의, 그리고 영웅주의, 한탕, 요행, 세류를 잘 타서 돈 벌고 성공하는 사례들, 이런 이야기들을 교인들은 매우 즐겁게 듣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고 하면 에이 또그 소리 하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즐거움과 안일함에 마음이 빼앗겼고 그저 종교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자들, 즉 세속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복을 구하는 자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말씀, 금지 명령과 순종 명령을 빈정대며 오히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죄를 적당히 헌금이나 봉사로 때우고 지상의 복을 받을까? 아니면 그럭저럭 편안하게 골치 아프지 않고 안녕하게 살수 있을까 하면서 기웃거립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그리스도의 진리를 탐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큰죄안 짓고 그럭저럭 여유간에 편안하게 살고자 이생과 내생에 복받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고 이사야서 2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원래 포도주는 여호와 앞에 부어지는 거룩한 전제지만 이 거룩한 포도주를 독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그리스도 예수 믿음을 탐욕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는 바벨론의 탐욕과 음행입니다. 탐욕과 음행은 동급이며 동색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은 부려도 음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썩어질 세상 복을 구하는 자는 음행을 저지르는 자와 같이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말씀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늘의 포도는 거룩함과 진리, 은혜이지만 땅의 포도는 탐욕과 우상숭배, 헛된 영광입니다. 하늘의 포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제로 드려지지만 땅의 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는 거룩함과 진리, 그리고 성령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쫓아야 합니다.